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7시 59분 꿈꾸는 정갈이라는 시를 낭독하다. 꿈꾸는 정갈 강을 건넜다고 정갈의 독침이 변하지 않듯이 달이 지고 해가 떠도 길 건든 나그네는 집이 없네. 독침이 없으면 정갈이 아니고 집이 있으면 나그네가 아니지. 나그네 팔뚝에 새긴 정갈은 문신이 되어 비로소 졸고 있네. 꿈꾸는 정갈의 시의 모티브는 그 우아에 있다. 정갈이 강을 건너려고 거북인가? 에게 부탁한다. 거북이는 의심의 눈초리로 당신은 그 독침으로 나를 쏘지 않을 거냐고 말을 한다.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어찌 그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겠느냐고 강을 건너줄 것을 부탁한다. 그 말을 믿고 거북이는 정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넌다. 강의 중간에 도착하자 아니면 강의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정갈은 배은망덕하게도 독침을 쏜다. 죽어가는 거북이가 한탄스럽게 말한다. 왜 당신은 약속을 어겼느냐고. 정갈은 말한다. 본성인데, 그것이 나의 본성인데 본성을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고. 이런 우아에서 모티브를 따왔다. 그래서 첫 행이 천년이 강을 건넜다고 정갈의 독침이 변하지 않듯이 이라는 것으로 따왔다. 그때 인간은 모든 인간은 정갈이라는 상징이 말하듯이 어떤 교육이나 훈화나 변화로서 본성을 바꿔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한다. 그것이 어쩌면 자연 파괴, 환경을 재앙으로 몰아붙이는 지금의 시대의 기본 철학인지도 모른다. 정갈이 무섭다고, 뱀이 무섭다고, 악어가 무섭다고, 아마존 정글을 다 파헤쳐버린다. 무서움이 물론 자본의 끝없는 탐욕에 의한 것이지만 정갈의 독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달이 지고 해가 떠도 길 걷는 나그네는 집이 없네. 그렇다. 집 있는 나그네는 집이 있으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집, 그 집이 영혼을 위한 집이라면 그 나그네는 끝없는 죽을 때까지 순례의 방랑자가 되어야 된다. 집이 있고 정주하고 집을 가꾸고